먼지를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잖가. 어찌냐 꿈자리에는 나츠벨라고 일직원이 있던 노잖가. 장그택으로 보고 싶어 애를 써도 얼굴을 베껴주지 않는 어머니가 아쉽기도 하지만 어머니 생각 말고 열심히 살라고 안복해주는가 싶으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쨍하잖가. 늘 제대로 먹지 못해 벽강생이가 된 아들들 때문에 더 가심을 실어내리던 어머니랜데 한여름 복당양지에도 씻지 않아 남대천서 강제로 씻게 보라고 좋아하는 닭개장으로 꼬시게도 보았지만 남대천의 졸졸 흐르는 물에 깜장국무신을 위에 던져 국무신 뱃놀이에 어머니 속만 태웠잖가. 깜장교복에 등산배낭 메고 다니던 그 시절엔 왜 그리도 우리만 힘들게 사는지 화딱지를 냈잖가. 그 시절은 모든 게 왜사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됐는지 한시럽기만 했잖가. 한저울에 냉골 같은 방바닥에 불그레한 불씨 남은 허연 연탄을 방에 들여놓고 엄동설원에 꽁꽁 얼은 손발은 가지물에 담그면서 길에도 새맑게 웃으며 살았잖가. 죽고 진인터널 지나 편히 모실 날이 오자 어머니는 하모 구름 타고 떠나가고 없잖가. 어머니, 오늘 밤에 꼭 내 꿈길에 KTX 타고 오게. 그다지 춥던 저울이 이제는 없어졌잖가. 어머니, 오늘 밤 따시게 우리가 어머니를 맞아줄 기잖가.